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물감들을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새로 구입해본 수채화 도구들을 언박싱하고 그림을 한 장 그려볼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택배 박스 여는 시간입니다. 가성비가 괜찮은 붓과 물감 그리고 팔레트들을 골라봤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붓은 모두 화홍 제품들이고요. 가격은 모두 3,000원에서 7,000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제품 질이 가격 대비 정말 좋아요. 팔레트도 새로 구입해봤는데요. 크기도 적당하고 색상 칸도 20칸으로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적당하고 그리고 한쪽은 분리가 돼서 세척하기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물감이 잘 고정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 이제 물감을 짜볼 건데요. 짜보기 전에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배열로 먼저 쭉 나열을 해보는 게 좋아요. 팔레트에 한 번 짠 물감은 다시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이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미 사용 중인 팔레트가 있어서 물감 칸에 반만 물감을 짰어요. 제가 사고 싶은 색들이 녹색 그리고 푸른색 계열 쪽에 많아서 세트가 아니라 개별로 물감색을 구입했습니다. 틴트 계열 물감색 정말 다 예쁘죠? 신화는 특히 틴트 계열 그리고 녹색, 푸른색 계열 물감들이 참 예쁩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한 달 사용해보고 고른 제 최애 색깔들도 보여드릴게요. 짠! 다 너무 예쁘죠? 자, 이제 제가 새로 구입한 재료들로 일러스트를 그려볼게요. 다이소에서 이런 귀여운 마스킹 테이프를 팔더라고요. 네 종류 모두 다 너무 귀여워서 고민하다가 청량한 느낌이 드는 파란색 체크 모양 마스킹 테이프로 골랐습니다. 제가 좀 사용을 해보니까 질도 괜찮았어요. 펜터치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이전에 바나나 우유를 마시는 소녀를 그렸었는데 그때 그 소녀가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다면 그 소녀가 고등학생으로 성장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푸른 바다, 선명한 자연의 녹빛, 아니면 청량한 하늘, 아니면 녹음이 생각이 나시려나요? 저는 장마가 시작된 느낌의 그 탁한 분위기의 여름도 참 좋아하는데요. 봄, 가을, 겨울에도 모두 비는 내리지만 여름 비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색감은 전체적으로 톤이 약간 낮은 느낌으로 채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의 그림자를 묵직한 색을 메인으로 사용했어요. 좀 전에 발색 후에 제가 추천 컬러로 넣어두었던 섀도우 그린을 베이스로 페콕 그린, 그리고 터콰이즈 블루, 그리고 라이트 레드를 아주 조금씩 섞어가면서 나뭇잎의 그림자를 잡았습니다. 인물에게도 나뭇잎 그림자를 넣어주고요. 머리카락은 뉴트럴 틴트, 그리고 눈동자는 라이트 레드 색상으로 채색을 했어요. 원래 교복색이라 하면 남색 그리고 회색이 좀 많은 듯한데 그림의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터콰이즈 블루 그리고 피콕 그린을 섞어서 밑색을 칠했습니다. 아, 색상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번에 물감들 고르면서 피콕 그린이라는 색을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복을 입으신다면 아시겠지만 교복 입으면 꼭 허리춤에 저렇게 주름이 지잖아요. 그래서 음영과 주름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눅눅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네이플스 옐로 그리고 쉘핑크를 약간 섞어서 벽돌에 덧칠을 해주고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보시는 것처럼 촉촉촉촉 떼어내고 나면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여름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